안녕하세요. 강아지가 휴대폰을 질투하나요? 해서 제가 강아지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강아지를 쓰담쓰담하고 만져주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또 길어지면 지루해질까봐 2부에서 다시 제작한 겁니다. 영상 촬영한 겁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강아지들이 어떻게 해요? 막 기다린다는 듯이 막 꽝꽝꽝 짖기도 하고 뺑글뺑글 돌기도 하고 꼬리 치기도 하고 굉장히 반가워하죠. 정말 반가워하죠. 아, 우리 집에 들어오면 기분 너무 좋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 반겨 사람은 아니죠. 집에 들어오면 혼자 살면 너무 외로운데, 집에 들어오기 싫은데, 집에서 기다려주는 강아지가 있고, 내가 오면 꼬리 치고 막 너무너무 반가워하잖아요. 꽝꽝 반갑다고 짖고. 그래서 개를 키우는 재미잖아요. 그래서 강형욱 훈련사 보면 많은 시간을 가져주라. 집에 들어오면 개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보지 말고 정말 좋은 생각이고 좋은 의견이죠. 집에 들어오면 강아지하고 시간을 가져주고 대화를 많이 하고 놀아주고 산책을 하고 거기에서 강아지가 안정감을 찾겠죠. 주인에 대한 신뢰감도 생기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강아지 입양 첫날로 돌아가 볼게요. 아니면 자, 강아지 입양 첫날.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강아지를 두고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다가 퇴근하고 왔어요. 강아지가 잘 지냈어요. 이 CCTV로 봐도 전혀 뭐 문제 없이 잘 지냈다고요. 들어오자마자 강아지를 끌어안고, 야, 반갑다, 잘 있었네, 착하네, 사고 안 쳤네, 안아주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강아지가 그 시간을 알아요. 기가 막히게 시간을 압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 되면 주인 오기를 문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인이 방에 들어온 문을 딱 현관문을 들고 열고 들어오면 짖고 뛰고 꼬리 흔들고 반갑다고 좋아 좋아하죠. 근데 좀 있으면 현관문을 딱 잡으면 그냥 좋다고 냅다 꽝꽝해요. 마음이 급해. 빨리 보고 싶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엘리베이터 띵 소리 나면 복도에서 걸음걸이 소리만 나면 아 이거 우리 주인 걸음걸이구나. 반가워서 좋아 좋아 난리가 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만 들어와도 아 이거 엔진 소리가 우리 주인 엔진 소리구나 다 알고 좋아 좋아서 깡깡깡 짖고 난리가 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애견인 여러분. 그러면 강아지 입양하면 저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집에 들어오시면 무조건 강아지부터 만져주고 쓰담쓰담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들어오면 일단 외출복 갈아입고 손 씻고 그리고 반갑다고 불러서 만져주는 거예요. 이름이 뽀삐면 뽀삐, 오우 착해 잘 기다렸어 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요. 강아지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 시간만 기다립니다. 옷 갈아입고 손 씻고 나올 시간만. 그럼 그 다음날은 옷 갈아입고 손 씻고 밥 먹고, 그 다음 강아지도 저녁 챙겨주고, 같이, 어우, 착해, 잘 기다렸어 하고 저녁을 챙겨주고 놀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날은요. 들어오면 손 씻고 내밥 먹을 때 강아지도 밥 주고, 그리고 칭찬해주면 됩니다. 계속 그런 패턴을 바꿔주면 돼요.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씻고 TV 좀 보다가 해도 되고 그게 꼭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짧은 짧은 시간이라도 패턴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 우리 주인님은 들어오면 자기가 나를 건드려주고 놀자고 할때 내가 반가워하는 걸 좋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막 반겨주면 점점점 주차장까지 차 들어오는 엔진 소리까지 듣고 반응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 습관들은 그런 나쁜 습관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견주께서 초보 엄마면 잘 모르겠지만 저희 경험 많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보면 그러한 문제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